자, 이번에는 크레이트에서 리볼브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브 명령은 말 그대로 회전. 이렇게 옆에 친절하게 아주 이런 설명이 나오죠. 프로파일, 즉 도형을 만들어서 그 도형의 모습대로 회전을 시켜 도형을 완성시키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볼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끄고요. 새로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처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들었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그 종이컵을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종이컵 그때는 제가 사이즈를 기억 못 해가지고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사이즈에 정확히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레이트 스케치 선택해 주시고요. 회전을 시켜서 돌릴 부분이니까 저는 정면 패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라인 명령으로 단면, 이제 종이컵의 단면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컵의 밑지름은 50mm입니다. 50mm인데 우리는 회전을 시킬 거기 때문에 절반만 그리면 되겠죠. 25mm, 25, 엔터.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항상 이퀵 메뉴, 그러니까 마킹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항상 상단에 맨 마지막에 실시했었던 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마킹 메뉴가 나타나면은 이 상단 리피트 라인을 선택해서 오른 리피트 라인을 클릭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종이컵의 총 길이는 70mm라고 하네요. 클릭, 70mm만큼 클릭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다시 옆으로 쭉 그대로 뽑아서 윗면에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는데, 윗면은 71mm입니다. 지름이. 파이가 71mm인데, 71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71 나누기 2. 엔터. 그러면 끝입니다. 다시 35.50이네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리피트 라인 선택해 주시고요. 이 끝점과 이 끝점을 연결해서 요런 도형을 하나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스탑 스케치 눌러서 3D 캔버스로 전환을 해 줍니다. 이게 3D 형상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화면이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버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 돌아갈 때는 이렇게 마우스를 이뷰 큐브 쪽에 갖다 대면은 집 모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뷰 큐브 쪽으로 갖다 대면은 집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3D 형태로 3D 등각투상도라 그러죠? 이런 모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크리에이트에서 리볼브 선택해 줍니다. 리볼브 클릭하시면은 프로파일, 자, 대화 상자에서 프로파일 선택해라라고 지금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죠. 내가 리볼브를 시킬, 회전을 시킬 프로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클릭해서. 그리고 어느 축을 중심으로 돌지에 대한 거를 이두 번째 악시스 축에서 셀렉트를 먼저 누르고 중심이 되는 회전을 할 중심이 되는 선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360도로 자기가 회전이 되죠. 360도. 자, 그런데 축을 지우고 반대쪽 축을 요선 축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자, 요렇게 볼록하게 기울어진 축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게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X에서 선택해 주고요. 해제해 주고요. 윗선에 위쪽 선을 선택해 봅니다. 자, 요렇게 돌아가죠. 이번에는. 자, 다시 X 눌러 주고요. 홈 버튼 클릭. 이번에는 밑면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자, 안이 쏙 들어간 모양이 되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안이 살짝 들어간 모양이 되겠죠. 자, 홈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악시스를 해제해 줍니다.
자, 원래 우리가 돌려야 될 정확한 중심축을 클릭해서 모양을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도 디렉션의 방향을 보시면 원사이드, 투사이드, 시멘트릭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투사이드, 아이고, 여기 숫자가 좀 쓰기가 어려워요. 360, 뭐 시멘트릭, 이거는 뭐 각각의 이제 명령어들이 또 있고요. 이쪽에서.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 자기가 원하는 도형의 물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한번더 해볼까요? 요두 개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딜레이트로 지워줍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는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딜리트 시킬 수 있는 기능이 나옵니다. 자,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 해서 이번에는 다시 프론트를 선택하시고요. 라인 명령으로 요런 그냥 뭐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뭐 정확한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니고 별 의미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스탑 스케치 하시고 이번에는 또 제대로 돌아오네요. 크리에이트의 리볼브 명령으로 회전을 시키는데 축은 요 축, 이 축, X, 이 Z축, 녹색 축을 기준으로 오케이 돌려주시면 요런 생각지도 못한 특이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볼브 명령을 할 때는 그 단면이 회전했을 때 어떤 모양이 생길지를 미리 알고 짐작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자, 이번에는 뭐 디스플레이에서 이게 잘려서 안 보이는군요. 디스플레이 명령은 디스플레이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끄고요. 다시 돈 세이브 한 번 더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클릭해 주시고요. 내가 회전할 방향을 먼저 설정해서 클릭해서 2D 캔버스로 전환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라인 명령. 여기 올라와 있는 명령과 여기 있는 명령은 똑같은 명령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명령들을 이 위에다가 뽑아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 X표가 나오는 것은 클릭하면은 라인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위로 올리는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라인이 다시 생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라인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라인 선택해 주시고요. 아까 25에 엔터.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마킹 메뉴를 꺼낸 후에 맨 위에 기억하고 있는 리피트 라인을 다시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길이는 70 클릭, 그 다음에 71 나누기 2, 35.5죠. 엔터.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리피트 라인 선택해 주시고 이 선과 이 끝점을 연결해서 도형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스탑 스케치를 눌러 3D 캔버스로 전환을 한 후에 크리에이트에서 리볼브 명령으로 프로파일 선택해 주시고 축을 Z축, 이축 클릭 선택해 주시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종이컵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리볼브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